48년 8.15가 건국절인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셨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안 갖고 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예? 예. 1948년 정부 수립. 개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92페이지에는 사진이 정부 수립 경축 행사. 대한민국의 수립, 정부를 수립, 정부를 수립.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 정부 수립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1948년 8.15는 건국일입니까? 정부 수립입니까? 정부 수립일. 그럼 건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되어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 후보자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적하신 대로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그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뭐 수용하겠습니다. 그 건국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것도 예.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예. 48년 8.15가 건국절인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셨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안 갖고 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예? 예. 1948년 정부 수립. 개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92페이지에는 사진이 정부 수립 경축 행사. 그리고 상세 기술에는 대한민국의 수립, 정부를 수립, 정부를 수립.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 정부 수립이죠. 도대체 예.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저희가 배울 때는 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그 국가 건국일로 그렇게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예, 예. 그 정확하게 여기서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저도 다시 정확하게 그럼 정정을 해보세요. 임시정부 수립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대한민국이 1948년 8.15는 건국일입니까? 정부 수립입니까? 정부 수립일. 그럼 건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되어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 48년 8.15가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균형 개인이 어떤 정책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 뉴라이트는 정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그 쪽방살이한 정부를 어떻게 정부로 인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나라는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 미 군정기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서 미 군정이 대신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있었어요. 국방경비대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46년도에.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왜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 프랑스가 아니라 망명정부 드골 프랑스를 정통성으로 인정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건 시민의 주권 행사인 거거든요. 그게. 예? 대한민국 또한 국외 망명정부를 국내 정식 정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논란이 하도 많아서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지배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36년 식민 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1919년도에 대한민국이 있어야 48년 남한 단독 정부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구체화한 게 헌법 3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법원장 이 헌법조항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은 정통 보수 사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쌓아온 그런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이런 분은 절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동안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적하신 대로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그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뭐 수용하겠습니다. 그 건국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것도 예.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